언젠간 슈퍼개미. 오늘은 좀 기분이 어떤 것 같아? 평소랑 똑같아 보이는데. 평소랑 똑같아 보여? 또 올랐을 것 같아? 떨어졌을 것 같아? 올랐을 것 같아? 올랐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왠지 그런 것 같아. 왠지 그런 것 같아? 응. 아니야? 응? 올랐을 것 같다는데? 오늘 조금 올랐어. 조금 올랐어. 조금 올랐는데 이게 난 V자는 좀 어렵다고 봐. 크게 뭐 바뀐 건 없어. 근데 봐. 투자 카페에서 이날이야 이날. 7.5% 떨어진 날. 8월 5일 날. 가서 봐봐. 투자 카페 가서 봐. 뭐라고 했나. 이제 끝났다. 이제 뭐 500 간다. 400 간다. 300 간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손절 쳐야 된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리고 아침에 손절 쳤잖아? 걔가 걔가 최바닥에 던진 거야. 근데 이때 엄청나게 던졌어. 이날 4% 빠진 날 있지. 7월 29일 날. 이날 외인이 훅 샀어. 그 전까지는 코스닥 봤을 때 쭉쭉쭉 줄이다가 올해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은 외국인이 더 샀을 것 같아? 팔았을 것 같아? 팔았어. 올해 더 샀어. 그러니까 신기한 놈들이야. 얘네들이 파생이랑 딱 묶어놓고 300년 했잖아. 지분을 늘리면서 주가는 떨어뜨린다니까? 파생이랑 연계해가지고. 그러면서 개미들 그냥 조업해는 거야. 돈 다 뺏기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손절 친 사람들, 반대매매 터진 사람들은 강제로 돈 뺏긴 거야. 그리고 지갑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 이렇게 자른 거고. 손절 치려면 언제 쳐야 돼? 떨어지기 전에. 아니지. 손절 치려면 그걸 떨어지는 전에 알았으면 걔가 아예 주식도 하지 말았지. 오늘 까야지, 오늘. 오늘 까야지. 데드캣 바운스 나올 때 까는 거야. 나 주식 안 하겠다. 떠나더라도 그때 빠는 거야. 그러면 지수만, 코스닥만 7% 올랐어. 종목들 바닥에서 막 20% 오른 것도 막 나오고 10% 이상 치고 올랐단 말이야. 괜찮은 종목들.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더 올랐어. 그렇다니까? 사람들의 이 대중은 있잖아. 이게 변하질 않아. 나는 어떻게 저런 말을 자기가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좀 설계 못했잖아. 나는 좀 오래 했잖아. 그 보면 이거 인간지표라는 거 알거든. 댓글로 좀 인간지표 막 이렇게 적어야 해. 좀 싸워. 다음날 내가 봐가지고 맞네 그러잖아? 그러면 100% 100방이야. 글삭티야 글삭티. 내가 글삭티 엄청 많이 시켰어. 엄청 많이 시켰다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지. 근데 대중들이 다 그래. 나는 이게 20년간 쌓였잖아. 그러면서 이게 좀 레퍼런스가 쌓였잖아. 봐. 미국 주식. 왜 미국 주식 안 해요? 미국 주식 뭐 조롱하잖아? 그러면 어김없이 또 지금 미국 시장 좀 조정 오잖아. 그런다니까? 미국 시장 가나 보다. 그럼 그걸 가서 거기서 진짜 저 터지고 오는 거야. 차라리 뭐 숏을 해서 좀 돈을 벌어오지. 그러면 국익에 도움이라도 되지. 가서 거기서 롱숏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미중무역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또 팔고 나오고 환 올라가는데 1200원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롱 외쳐. 그럼 환이다 보다 환 오늘 빠졌을걸? 조종 온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또 거기서 막 손절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지금 올냐 안 올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내가 또 있잖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 8월 5일 날 떨어지는 날 그 다음 날 내가 친한 형한테 연락을 했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주식 사라고? 주식 사야 된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내일 그냥 다 지른 다음에 그 뒤는 보지 마세요.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좀 이게 심적으로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 조금 많이 약해졌거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근데 지금 사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두 명한테 얘기했어. 한 형은 또 달러 베이스, 채권 베이스 그게 있었어. 그거 깨서 오늘 넣으셔라. 연락해. 진짜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그 형 나한테 되게 중요한 형이기 때문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 하는 걸 그 형이 알면 그 인심을 잃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인심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거짓말 할 수 없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거야. 달러 베이스 뭐 펀드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다시 돌리는데 시차가 한 이틀 걸리거든. 돈이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 벌써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 있는 거야 이제. 그래도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횡보할 때 또 살 때 잔잔잔잔 해놓으면 환이 지금 1200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나쁜 선택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 다시 좀 빠질 수 있잖아. 다시 좀 현금 좀 들고 있으면서 눈치 보면 돼. 다시 기회 줘. 이거 뭐 700까지 그냥 막 급등 나오기가 좀 어려워. 그 오늘 왜 올랐는지 알아? 네. 오늘 새벽에 막 여기저기서 막 카톡 다다닥 올려.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EUV 수출 허가했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허가품 예전에는 그냥 막 내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인이 떨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이 떨어진 거야. 근데 애초 이게 뭐 바뀐 게 없어. 처음부터도 에이 설마 사인 안 해줘서 진짜 물량 끊기기까지 하겠어? 하는 게 기본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저번 이제 한 4% 빠지면 끝났다 생각했었던 거야. 그 정도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타격을 주고 막 가겠어? 근데 꼭 이런 식이니까 이걸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도 있잖아. 그 중간에서 막 고조되면 서로 죽일 듯이 서로 막 전쟁까지 갈 듯이 막 이렇게 가니까 겁먹고 막 다 작살나잖아. 이건 맞춰도 맞힌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좀 그런 식이야. 반도체 회사 같은 것들 가보면 딱 얘기하면 이거 실제 이대로 안 나올 거 뻔하거든? 그래서 난 안 사. 그 옆에 동생들은 막 사는 거야. 사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실적 잘 나온다고 또 자기들끼리 막 뻔뿌질해. 주가는 막 올라. 그 올랐으면 걔네들 어떻게 하겠어? 팔겠지. 근데 실적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야. 주가는 꼬라봐. 근데 걔네도 돈을 벌었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억을 벌더라. 나는 안 사. 바이오도 내가 보면 몇 종목은 괜찮은데 몇 종목은 이거 너무 이거 사킹인데 이거 너무 비싸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상관없어. 그냥 주권 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이래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진짜 투자자보다는 학자가 더 맞는 것 같아. 아 정말 내 말대로 좀 되고. 내가 이번에 2분기에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어. 주가 막 개꼬라박잖아. 실적 보면서도 아씨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서가면 안 돼. 너무 앞서. 근데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내가 그 친한 형들한테 사라고 한 게 뭔가 뭐 일발 그런 게 아니야. 공식 같은 거야. 가격이 이 정도 빠지면은 지금부터는 사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또 내가 최근에 이렇게 장이 막 폭락할 때 내가 우리 방송에 또 한 그 슈퍼개미 형을 한번 출연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형들한테 내가 전화를 딱 했어. 좀 출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 좀 부담스럽다는 거야. 왜 부담스럽냐면 이 형님 이야기는 그거야. 아, 너나 나나 우리는 그냥 구조로 갖춰놓고 주식 비중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편안하고 또 이제 추가도 하고 되는데 지금 요거 주식 완전히 다 물려가지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거지. 되게 마음씨 좋은 형이야.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나랑 생각이 똑같아.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사야 모을 때다. 나중에 이제 장이 좀 정리된 다음에 다시 갈 때 우리는 수치를 보잖아. 수치가 이게 아 이거는 좀 심각한데? 한 정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1200원에서 또 달러 더 사라는 그 형은 있잖아. 현상만 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 현상만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투자 초자들이 항상 이런 식이야. 내 옛날에 나는 이게 막 이제 경험상 쌓였지. 아 중국 펀드 안 한다고 조롱 막 하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 펀드 개박사 미국 거 안 하면 막 조롱하잖아. 그럼 미국 그거 되고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막 조롱하면서 반대면 치잖아? 그런 건 희한하다니까.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다가 느낌 갖고 얘기하면은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어. 좀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거든. 이거 이해하지 자기는. 그 상황에 이해가 맞지 않는 거야. 오늘 오르는 거는 나는 오늘 이렇게 좀 세게 반등할지 몰랐는데 그 포토레지스트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막 이렇게 될 때 어떻게든 이낙연 총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오늘 뉴스 1번이 뭔지 알아? 정치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1번이 이거야. 근데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이거야. 이 총리 1 수출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한 수출 처음 허가. 이 제목만 보면 어떤 생각 드냐? 왠지 이 총리가 허가 이 총리가 허가한 거 같잖아. 이게 봐.
이런 식이야. 여보 그거 알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70%가 제목만 봐. 이거만 보는 거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있잖아. 어? 이 총리? 아니 차라리 여기다가 문재인 넣어놓으면 그래도 사람도 좀 이해 나. 지금 대통령이니까. 뜬금없이 이 총리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거거든. 나는 지금 권력 구조, 지금 실제 비선 실세가 누군지,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센 집단이 어딘지, 언론 노조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만약에 참모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지. 이 총리는 빨리 일본 방문해가지고 강경하지만 얘기를 해라. 허가 이것까지는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넣어라. 그러면 거기 딱 뉴스 나오게 딱 좋잖아. 그러니까 나를 참모로 그러면 슈퍼맨 되는 거야. 왠지 이 총리가 한 거 같잖아. 봐, 지금은 다 나왔어. 차기 대선 이거 나왔어. 무조건 미는 거야. 근데 난 이거를 재작년부터 얘기를 들었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자꾸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 이런 구도구나. 대중들이 이렇게 넘어간 이런 거야. 내가 이 얘기 했냐면 선동되는 거라니까. 그런 게 주식도 있잖아. 지금 외국인들이 300년 동안 하면서 개미도 어떻게 털어먹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다 책정 공식이 돼 있어. 봐, 공매도 치면서 바닥에서 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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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울 확 줘. 그러면서 현물 갖다 확 빼버려. 그럼 맨 바닥에서 선물 포지션 확 돌려놔 버려. 그러면서 파생해서 돈 왕창 버는 거야. 어? 왕창.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분 터는 그 지분 있잖아. 그 현물 확 사. 이게 좀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버텨야지. 버텨야지. 이거 텔레그램 형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나 만났을 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있잖아. 기계적으로 그냥 하면 돼. 기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고 앞으로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사는 거야. 사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 우리나라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가격 불문하고 까봐. 내가 만약에 포기하고 싶다. 오늘은 아니지. 또 있으면 또 단기에 또 봐봐. 단기 이게 이런 게 있어. 또 한국 뭐 좋네 뭐가 좋다 뭐 하면서 뭐가 새로운 뭐가 막 나와. 갑자기 뭐가 막 엔터주가 가던 막 해. 그래도 올 초에 엔터주 딱 세팅했는데 엔터주 반짝할 때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좀 챙겼잖아. 야 그거 못 먹었으면 내가 뒤질 뻔했다. 그 들고 올 바 있었어. 안 팔았으면 그냥 끝장날 뻔했다. 아, 투자가 이런 거라니까. 이거 아무 데서 안 가르쳐줘. 이거 정말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해도 막 조롱만 하고 가. 막 싫어요 막 누르고 가.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걸 이해를 못하네. 이거를 그 투자 카페가 봐봐 결국은 투자 카페에서 글 쓰는 사람들 봐봐. 고수들은 다 떠났어. 투자 오래 하고 투자 철학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사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걸 길게 얘기하고 뭔가 지금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 떠났다니까. 내일 무조건 손절 400 갑니다 300 갑니다. 이제 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납품 해주잖아? 봐, 납품 안 하면은 일본 업체도 완전 엄청나게 큰 손해인 거야. 그래, 안 그래? 회사 없어져. 아니, 삼성 하이닉스 안 사놔주면 누가 사줄 거야, 그거. 그 물량 다 많은 걸로 갖다가. 결국은 가야 돼, 가기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타협하면 되는데, 일본 애들도 이거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나 니들 대접 못해 정도만 낮춘 건데, 한국에서도 징용 그 제3국에한테 물어보자, 우리끼리 하지 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일부러 끊은 거라니까. 오히려 좀 아쉬워할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볼 땐 좀 아쉬워해. 아, 이거 좀 더 고조시켜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타이밍 놓친 거야, 이낙연 총리. 타이밍 놓친 거야. 그냥 갑자기 이유가 나니까 부랴부랴 이름 넣은 거라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낙연 총리. 이 총리 이거 나온 거야. 오늘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이게 막 이 총리로 완전 그냥 도배를 했었어. 정치면에 네이버 가장 많이 뭐 이거 전 국민 똑같은 거 보거든.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넣는 거야. 지금이라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나는 모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우습지. 너무 우습고 막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지. 근데 여기 형들은 내 방송을 보는 형들 싫어 누르고 막 이상한 형들은 좀 각오 좀 김재동이 터트려 좀 각오 형 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실수는 안 하게 된다. 실수 안 하게 된다. 내가 엊그저께 유튜브로 인해서 만난 형이 있어. 나보다 좀 어린 형인데 이 형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을 해. 아,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딴 거 몰라도 멀리서 왔거든? 아, 형은 진짜 나 잘 만났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 형한테는 형은 진짜 나 잘 만났다 그랬어. 왜 그랬는지 알아? 그대로 투자하면 결과가 뻔하거든. 막 몰빵한 거 있잖아. 트렌드 있잖아. 맞는 거였다가 왕창했다가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주식을 길게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이제 결산전 가나 보다. 그럼 뭐 사야 돼? 국뽕주 사야 될 거 아니야. 한일 수혜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어제 샀어 봐. 그럼 오늘 빠질걸? 봐. 오남이 지금 막 또 9% 빠지잖아. 이러다가 다시 뭐 각오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봐. 양지사도 지금 국뽕주야. 양지사. 양지사가 다이어리 만든 회사거든? 일본 다이어리 안 쓰고 지금 국산 다이어리 쓴다고? 다이어리는 어차피 안 쓰는 거야. 이거 뭘로 얘네들이 돈을 버냐면 양지사가 매출을 하냐면 판촉물 있잖아. 판촉물. 그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무슨 대우증권에서 판촉물 다이어리 만드는데 일본 거 다이어리에 갔다가 했어? 안 한다. 사람들 다이어리 안 써. 다이어리 점점 안 쓴단 말이야. 볼펜도 점점 안 써. 그냥 시장이 자체 죽는 거야. 근데 갑자기 국뽕이 들어가지고 양지사 다이어리 뭐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사?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내가 이타적 이기주의자들을 내가 싫어하거든. 이타적 이기주의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굉장히 뭐 균등 분배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는 차는 벤츠 타. 어? 자기는 지금의 시장 사회주의 정책이 좋다고 하면서 강남 사러. 자기는 강남 사러. 아니 네가 균등을 원하면 그 내 친구거든. 야 네가 그렇게 균등이 분배가 좋고 균등한 정책이 좋으면 야 너부터 빨리 벤츠 팔고 어디 중소기업에서 만든 차 사고 마트 가지 말고 식탁콤 가지 말고 빨리 너부터 시장 가야지. 너부터 시장 가야 되잖아. 그리고 너부터 강남 살지 말고 강남에 집값을 낮추게서 시장가로 그냥 밀어버리고 비싼 값에 외곽에 어디 저 지방에 아파트 한 100채 사. 올려주라고. 올려주란 말이야. 인간은 내가 그래서 이타적 이기주의자는 뭐냐면 입은 이타적이야. 입은. 입은 균등분배를 해야 돼. 근데 몸은 이기적이야. 몸은 이기적이라니까. 안 사. 양지사 다이어리 안 사. 이거. 이거 내가 볼 때 화해하면 그냥 다시 제자리 와. 모나미도 그럴 거 마냥. 손 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 이걸로도 돈 버는 형들이 있어. 애초에 들어가고 이거 좀 컨트롤하고 하는 형들이 있었네.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야. 정보를 좀 늦게 해. 그리고 본인 업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전문 투자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뭐 믿어가지고 나는 뭘로 해가지고 나 뭐 100억 벌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형은 그래 잘했어. 형 잘했어. 형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인 있고 내가 이제 우리 뉴 방송 컨셉 자체가 막 떼돈을 버는 거보다 그 우리가 그냥 바른 투자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에 맞는 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형들은 그리고 집중하면 안 돼. 막 그냥 확 집중했더라고. 아, 이 형이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대. 그게 신라제. 근데 그쯤에서 팔고 나왔어. 그 다음에 투자 스타일 바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이 신라제 같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또 몽창 이제 한 거야. 근데 진짜 잘 만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그리고 급하게만 안 하면 알잖아. 선생님들은 월급 일부 받아가지고 그냥 많이 살 필요도 없어. 내가 월급 받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만 사도 돼. 20, 30만 원만 사도 돼. 그럼 나중에 내 거 연금하고 덧대가지고 노후가 풍족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개고통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내가 배달하다가 그 선생님을 만난 거야. 컴퓨터. 그 선생님 댁에 배달 간 거야. 근데 그 선생님 댁이 어디였는지 알아? 자양동에 옥탑방에 진짜 옥탑방이야. 그냥 다세대 이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가공물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데 거기 사시더라니까. 야, 학교 선생님이 알잖아. 자기 아버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들 막 캠핑도 다니고 하면서도 그래도 알뜰살뜰 하면서도 돈이 쌓인단 말이야. 왜 그랬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떠났어. 8월 6일 날 여러 떠났어요. 이번에 상상인에서 연결돼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 뭐 벨레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 거기 터진 데도 엄청 많아. 그거 말고도 이거 노건 또 뭐 있어. 상패까지 뭐 되는 거 여러 갔다니까.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존경하는 형님 사무실에서 아웃. 계좌 그냥 빵 된 거야. 딱 터지는 날 많다니까.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받고 지금 봐, 외인들은 이렇게 잔인한 거야. 외인들은 지금 쫙 늘렸어 지금. 오히려 그동안 팔았던 거 있지. 770보다 비중을 더 늘렸어, 주식 비중은. 알주식 비중은. 근데 주가는 봐봐, 770인데 우리는 지금 580 왔잖아. 신기한지, 얘네는 이 알고리즘이 있는 거야. 주식이 이렇게 잔인한 거라니까. 내가 예전 같으면은 에버리지 10% 씁시다 했을 거야, 아마. 더 젊었을 때 한 20% 씁시다 했을 거야, 아마. 10억 있으면 2억 정도 레버리지 씁시다 했을 거고, 이번에는 레버리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나도 이제 진짜 심적으로 좀 약해지는 거지. 나도 레버리지 안 늘리고. 사람들이 왜 레버리지 쓰고 하냐면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레버리지 쓰지 말고 버티는 거야. 지금 막 처절하지. 이거 잠깐 올라가지고 내가 뭐 기분 좋지도 않아. 기분 더러워. 왜냐면 아직도 저 올라가려면 멀었어. 반등 안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기다려, 우리 반동 나는 것도 순식간이잖아. 두 배 가는 것도 순식간이라니까. 사이클만 딱 돌면. 그 지금 내가 볼 때는 레버리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느 같은 날 좀 줄이고. 그게 맞아. 나랑 맞는, 여기서 더 오르면, 야, 네 말 듣고 레버리지 줄였다가, 야, 더 올라갔다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좀 알아들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건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이번에 내가 600쯤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4% 떨어지고, 나 사실 한 번 더 맞을 때, 나도 멘붕 왔어. 이게 이 정도 큰일 아닌데. 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나 이거 뉴스 보면서,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속 터지더라. 문 대통령 일본 국제사회에서 신뢰 잃게 될 것. 그냥 강제징용 그거 제3국 얘기하자고 했을 때 그래 제3국에 한번 물어보자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면 나를 좀 병신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보, 그냥 뻔히 내가 그 모든 그런 거 아는데, 내방이랑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나를 그냥 이런 얘기, 내가 이 형을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막 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메신저를 욕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아니다. 지금 이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증명 문제부터 제3국에다가 맡기면 되잖아. 제3국 얘기 들어보면 되잖아. 어? 자, 형들. 자, 힘들 때에도 장이 조금 반등하지만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좋은 회사,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있으면, 과거에는 그렇게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올랐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지, 여보? 그런 종목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종목 꼭 들고 있으면 언젠간 상한가